안녕하세요, 낙규바보입니다. 코드를 어제 F하고 B마이너 너무 힘드셨죠? 그래도 그걸 배워놓으셔야 낙기타 그래도 다 배웠다는 소리는 들어요. 그 코드 정도는 잡아보셔야 그래도 낙기타 한번 만져봤다. F코드에서 그냥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또 이제 오늘 힘들게 왔으면 또 평지인데 그래도 오늘은 힘들었을 때 같이 힘들게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겼어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또 처음 보신 분들이 요즘에 계속 많이들 들어오셔서 항상 소개해드리고 이게 항상 강의하자마자 습관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구독 들어가셔서 홈 동영상 쇼츠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추억의 뭐 통기타 추억의 뭐 이런 식쭉 있습니다. 그동안 강의하는 거 순서대로 쭉 있으니까 꼭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보세요. 쇼츠도 상당히 많이 찍어놨으니까 시간 나시면 자꾸 보세요. 다 앞으로 배울 노래들을 주법들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기 점같이 하나 보이시죠? 면도 하나 펴가지고 오늘은 8비트 아르페지오 스트로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밌으실 거예요. 좀 고급스럽고 지금까지는 안 하셨던 아르페지오를 한번 해보시고 안 하던 해바라기 노래 선곡에서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르페지오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르페지오. 늘 이제 설명을 해드려도 자꾸 해드려요. 초급반 분들한테는 자주 해드려야지 잊어버리니까. 지금 자세도 정확하게 잡으시라고 자꾸 반복 레슨을 제가 해드립니다. 오른손 번호 P, I, M, A, C, H, R. P, I, M, A, C, H. 그래서 엄지는 항상 6번, 5번 베이스 줄 맞추는 거예요. 뜨문 줄. I는 3번, M은 2번, A는 1번. 규칙입니다. 항상. P, I, M, A라 그래요. 번호로만 악보를 보신 분들은 아르페지오 잘못 봐요. 이렇게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오늘 노래가 해바라기의 모두가 이별이고 노래도 참 좋은 노래니까 한번 잘 배우셔서 재밌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줄로 된 악보를 타브 악보라 그래, 타브. 안 나온 거는 좀 치워버릴까요? 자, 물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지, 없어서 안 나온 건지. 빨리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더러우면 또 더러운 건 싫어서 깔끔해서 또 깨끗한 게 좋아요. 이왕이면은 깨끗하게 좀 지워지면 좋은데 이 물티슈로 꼭 지워야 되니까
오늘따라 이게 왜 이렇게 잘안 나오지? 하루 종일 타요. 자, 픽 뜨문이에요. 그래서 자, I M하고 A 동시에 튕기고 I 또 픽 I M하고 A 동시에 I 이렇게 튕겼다.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이렇게 해서 4분의 4박자 아르페지오가 돼요, 오늘은. 자, 피가 으뜸의 마 E마이너다. 그러면은 6번을 쳐주는 거예요, 6번. 자, 손목은, 자, 이거는 클래식 기타입니다. 자, 자리 잡는데. 그래서, 전에도 자세 항상 가르쳐 드리는데, P와 I는 서로 마주대하지 않도록 한다. 중국반에서도, 오늘 중국반 분들도 하셨는데, 초급반 분들도, 이왕이면 잘하시면 좋죠? 세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P는, P, 이게 P예요. P와 I는 마주대하지 않도록 한다. 서로 마주대지 않 마주대면 안 됩니다. 따로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 손목 90도 직각. 피는 탄 후에 구부러지지 않는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전에도 보여드린 항상 반복, 자꾸 제가 반복을 가르쳐 드립니다. 피 여기가 직각으로 꺾인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오다가 촥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도 직각이에요. 가위 보이시죠? 각각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손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톱을 기타 줄수 있어요. 이렇게 손톱이 걸리려면 이렇게 쳐야 걸리지. 이렇게 해서 그럼 손톱이 안 걸려요. 소리가 좀 빗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로망스를 이거보다 앞으로 흔들어 내 소리가 천지 차이에요. 이렇게 치는 거 그래서 손목을 항상 이렇게 그렇지만 손톱을 간 위치에 따라 틀려요. 손톱을 잘 가면 이렇게 쳐도 손톱을 각도에 따라서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다. 뭐 정답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편해서 저한테 배우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통기타 배우시는 거니까 클래식 기타는 달라요. 또 자기 손톱 위치. 자. 그리고 P하고 I가 마주대하지 않도록 한다. 6번, 5번은 괜찮은데 저는 항상 으뜸음을 앞의 현도로 칩니다. 그래서 G는 6번, E마이너 6번, A마이너 5번, D가 4번 왔을 때 문제예요. 4번 이럴 때 P 치고 I 치는데 P 치고 I 치는데 P가 여기고 4번, 3번이 I인데 이렇게 마주 봐버리면 앞포핸들 할 수가 없어요. 이 손에 부딪히니까. 그런다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I가 여기는 P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P가 I는 여기 이 부분에서 이것도 서로 이렇게 쳐야 될지 이거 이러고 칠라 해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알 라이레로 못 치고 다 앞포핸들로 못 치고 알 라이레로 쳐버립니다. 알 라이레로. 그렇지만 저는 으뜸을 앞포핸드로 쳐요. 그래서 앞포핸드로 치기 때문에 D번, D 같은 경우 4번 칠 때도 앞포핸드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4번.
피는 이 피가 치고 나서 구부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이게 아르페지오의 항상 기존 자세예요. 그러면은 P, I, E 마이너 같은 경우는 으뜸음이 몇 번이야? 6번이에요, 6번. 그러면은 6번 P. 그다음에 I. P, I. 그다음에 M하고 M이 2번, A가 1번. 이걸 두줄 동시에 튕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I, 3번. P, I, M하고 A 동시에 3번 I. P, I, MA, I. 자,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걸 번호, 너무 막 복잡하죠? 그리고 악보 보는 법은 아셨으니까. 이거를 이제 번호로 또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노래를 같이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번호로도 중요하니까 번호로도 늘 보실 줄 아시려면은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인데 자, 2 마이너 6, 3 여기는 1, 2 3 6, 3, 1, 2번 아니, 거꾸로 썼네요. 1번, 2번 3 이렇게 칠 거예요. 6번, 3번, 1, 2번, 1번, 1번, 2번 동시에 3번, 6번, 3번, 1번, 2번 동시에 3번. 자,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아포에 안 들어. 으뜸을 칠 때는 항상 아포에 안 들어. 자, 제가 코드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많이 나와요, 대신에. 모두가 E마이너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거는 이 노래를 이제 가요 하시니까 이 노래는 첫 박이 여기 쉼표가 있어요. 모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모두가 이별 이에 요 이런 식으로 한박 쉬고 발이 내려갔다 올라올 때 뭐가 들어간다는 거. 뭐가 여기서 들어가요. 이런 것도 항상 악보 보시고 모두가 딱 맞죠. 모두가 이별. 자, E부터 E는 B7. E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D7은 5번, 4번 간다는 거. 코드 B7은 5번, 4번. 아셨죠? 아, 천천히 가니까 코드 천천히 적으시면 돼요. 가사 적고 4번 요 계속 B7 따뜻한 여기도 여기하고 똑같아요. 따가 여기 들어가요. 쉬고 따가 여기 들어갑니다. 5번 4번 공간 4번 쳐줘야 돼요. 5번 별에서 G 코드 별. 자, 여기까지 제가 다시 해볼게요. 확인하세요. 모두 항상 8분 10초 쉬고 한 모두가 이별 이 B7 요 5번
E마이너 E별 다시 또 E마이너 또 8분째 심표 쉬면서 수많은 수가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3번 I에서 수많은 시간과도 B7 5번 한번 4번 한번 이별이지요 계속 D7입니다. 여기서 또 쉬고 이별이지요. 자 이렇게 항상 중간에 노래가 할 때는 이렇게 심표가 나오면 심표를 자꾸 하세요. 쉬고 들어간 연습. 이 노래는 반박심표가 처음부터 꼭 나와요. 두 마디 가면 또 반박심표, 두 마디 가면 또 반박심표. 어디서 무엇이 되었냐는 한박 쉬고 나와 계속. 한박 저렇게만 이렇게 나옵니다. 노래 봐보시면은 칼립토에서도 한박 저렇게만 별들 중에 또 한박 별 하나하나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앞보놓고 설명하기 너무 길고 이제 빨리 리듬 치고 그러면 이 노래를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제가 이 노래는 코드 진행이 좋아서 선곡한 거예요. 노래 모르셔도 좀 연습하세요. 자 좀 더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다시 E마이너 수많은 시간과도 5번 한번 이별이지요 이별이지요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콧날에서 요 콧날 E에서 D코드 자 E 콧날 E 콧날 E가 D에요. 콧날 E 자 그 대신에 여기서부터는 8비트로 칩니다. 8비트 8비트 이거를 8비트 아르페지오라고 해요. 자, 자꾸 배운 거를 이렇게 복습을 하니까 좋죠. 그래서 노래 바꾸면서 콧날, 만약 콧날 이부터 여기서부터 콧날이 D 코드 또 D7 콧날이 이가 D 코드예요. 아, 주법 그려드린다면서 또 안 그랬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8비트를 그려드릴게요. 8비트 자, 고양이 범에서 배웠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콧날이 그래서 이렇게 으뜸이 있으면은 자 여기 으뜸 없으면 이런 경우 중음에서 쳐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 중음 2번부터 5번에서 액센트만 좀 강하게 쳐주고 콧나 D는 4번 자 4번이지만 그래도 2번부터 5번 사이에서 콧나 D 그 다음 D7 E 10 해 G코드 해 G 고 E마이너 고 눈이 아가 C코드입니다. 요치 요 G코드 요 E 컷 A마이너 컷 슬픔 E마이너 이라는 걸 난부터 아르페지오 들어갈게요. 난 B7입니다. 난 5번 한번 4번 한번 으뜸음이 5번 3 요 자
이거는 지금 뭐로 쳤어요? 클래식 기타로 치고 손톱으로 친 경우에요. 제가 이거 치고 나서 이거는 피크로 보여드릴게요. 손하고 피크하고 또 틀리죠? 자, 손 자세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자세를 항상 손목을 꺾고 으뜸하면 항상 아파야 안 들어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돼요. 펼쳐있다는 거. 노래는 모두가 이별이에요. 해바라기 노래입니다. 한파 두바 세바 네 모두가 뭐에 항상 한팔분표 쉬고 3번 줄에 아이에서부터 뭐가 들어가요? 모두 그래서 악보 이렇게 보시고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가사만 크게 써놓고 모자 앞에다가 이렇게 쉼표를 딱 하나 해놓으세요. 8분 쉼표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 뭐 악보 보고 개명 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연주할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방법은 모두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쉼표를 하나 딱 해놓으면서 아 이거 쉬고 뭐가 들어가구나 가다가 이제 또 따뜻한 공간 가도 여기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저희 아직 수업만 많이 쳐봤기 때문에 이게 바라고 하다 보면 딱 막 안 맞으면은 이렇게 반박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두가 8분 10분 들어가요. 수많은 시간과도 또 여기서도 이별이지요. 아 여기는 안 들어가요. 5번 4번 2 여기서 들어가네요. 2 8분 10분 쉬고 이별이지요. 보니까 두 마디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마디가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한번 들어가고 또 한박 두박 여기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노래가 중간 8분 10초가 콧날이부터 8비트 콧날이 자 다운업의 액센트 콧날 한박 D7 해지 이마에나 고 눈이 아시코드 아 요에서 지 거부터 난 아르페조 들었나 한 군데에서 좀 예쁜 베이스런이라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잘 배우세요. 베이스런이 하나 나오는데 베이스런이 뭔가 E마이너하고 G가 있었어요. E마이너하고 G가 아까 참 듣기 좋은 베이스런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E마이너 있고 G로 갔다가 다시 E마이너로 가는 코드 진행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 뭘 넣어주냐? 저희가 베이스런이란 뭐냐? 이렇게 음이 달려갈 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C, D, E, F, G, A, B, C 했는데 도, 레, 미 이렇게 만약 여기가 비었다. 그럼 이 사이에 도하고 C하고 이 사이에는 레를 넣어주는데 이런 거를 베이스런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 파, 솔이면은 이게 이가 미 진, 솔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럼 뭐가 있냐 이 파입니다. 파 근데 이 노래는 E 마이너에서 E 마이너란 G하고 같은
저 노래인데 파라의 샵이 들어가요. 이 노래는. 그리고 이 노래 보면은 자 악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도레미 여기가 도 레미 파라 여기를 파라 그러는데 왜 파에 이렇게 뭐가 있냐 이런 샵이란 게 붙어 있습니다. 이 파줄에 이 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가 붙어 있어요. 파샵이. 그래서 미 파솔이라고 말하고 미파 또는 다른 말로 피라고 있습니다. 피미 피솔 이렇게 그러는데 그럼 이 피가 어디냐? 6번 줄두 번째 E 프렛. 자, 피가 어디냐 가르쳐 드릴게요. 6번 줄, 6번 줄 아무것도 안 누르고 미, 파, 솔, 도레미 파솔라시 또 배웠죠? 미, 파, 솔, 가운데 여기를 파샵. 미, 파니까 여기를 파샵이라고 있는 거예요. 파샵, 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곡 공부해서 잊어버리면 이런 거를 딴 이름 한 소리라고 해요. 딴 이름 한 소리. 아, 딴 이름 한 소리. 한번 들을 때는 모르지만 자꾸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 또더 가르쳐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중국반 분들은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항상 어떤 노래가 시작할 때 저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었으면 뭐라 그래요? 씨라 그래요, 씨. 그런데 노래를 여기서 뭐 미, 파, 솔 어떤 노래 미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도, 시는 도미솔로 시작하는 거예요. 도, 미, 솔. 이게 항상 C 코드 도미솔로 1, 3, 5로 시작하는데 내가 미, 파, 솔, 라, 솔, 미로 그냥 여기 좀뭐 샵이라든가 플랫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붙었으면 우리가 C 메이저 곡이라고 합니다. C장조 곡. 근데 이렇게 안 붙었던 무조건 C장조라 그러시면 안 되고 끝을 봐야 돼요. 노래 쭉 가는 노래 끝났을 때 그러면은 미로 시작하건 솔로 시작하건 도로 시작하건 도미솔로 시작 끝은 도로 끝납니다. 무조건 미로 시작해도 도, 솔로 시작해도 높은 도로 시작해도 끝은 무조건 도로 끝나야 돼요. 보세요. 솔솔 라라 솔솔미 솔미레미 도, 도로 끝났죠. 이건 미로 시작해 볼까요? 미파솔 이런 노래 있죠.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도레도라 도. 그때 도레미솔 레레미 도 무조건 끝나는 건 도로 끝나요. 자 미로 그 학교장이 솔솔라 솔로 시작했잖아요. 솔솔라 솔솔미 끝났대. 여기를 보고 여기 아무것도 안 붙었다고 무조건 시 그러시지 말고 이제는 만약에 끝을 확인하고 끝이 도로 끝났으면은 그때서 이거를 시 장조 또는 시 메이저 우리는 메이저라 읽어야 돼요. 메이저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붙어. 그런데 도가 아니고 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라 도가 이거면은 도 중간에 시 밑에 두개 듣고 하는 걸 라라고 있습니다. 라가 C, D, F, G, A, B, C에서 뭐예요? 자, 오늘 공부 C, D, E, F, G, A, B, C,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라는 A라고 합니다. A. 그래서 노래가 여기 아무것도 안 붙었는데 라로 끝나면은 이거는 A, 마이너 곡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뭐야, 뭐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노래를
여기 아무것도 안 붙었다가 앞에만 보고 무조건 야 이건 시장 쪽 시메이저 고기다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하나 더 확인할걸 끝이 도로 끝났냐 라로 끝났냐를 확인해야 돼요 라로 끝나면 A 마이너 도로 끝나면 C 메이저 항상 두 개로 같이 갑니다 이걸 나라는 줄아 그래서 자꾸 다음에도 또 설명해 드릴 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찾냐 다른 거안 나와요. 딱 도하고 나만 나와요. 도시라 밑으로 도시라 이것도 단삼조 설명하면 길은데 오늘 시하고 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하니까 다음에 이걸 길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냥 시는 도로 끝나면 여기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 도로 끝나면은 C 메이저고 라로 끝났으면은 A 마이너고 이렇게만 해오세요. 아셨죠? 무조건 아래로 세 개인데, 또 단삼조로 설명을 하면 좀 길어요, 또. 말이. 자, 지라는 거 있죠, 지. 그러면. 이런 거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공부 많이 돼요, 진짜. 좀,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는데, 자꾸 들으시면 이해 돼요. 그래서. 초급반하고 중급반하고 또 그래도 처음부터 자꾸 하셔야지 그러면은 이제 도미파솔라시도 배웠으니까 요렇게 붙어서 여기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C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요런 게 나오면 C라고 이렇게 써지면 이건 뭐라 그러냐 4분의 4박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여기 이거 C 코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코드가 아니고 여기 붙어 있으면은 4분의 4박자 여기 붙어 있으면 C 코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코드. 이거는 박자예요. 4분의 4박자라는 겁니다. 요렇게 써진 거 같은 말이에요. 4분의 4박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4분의 4박자란 말입니다. 자, 요렇게 샵이 하나 붙어 있는 거는, 자, 소리, 도레미파 소리,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라 그래요, 지. C, D, E, F, G, A, B, C 지단 도레 미파 솔이라 그래요 도레 미파 솔라시도에서 지를 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이 하나 붙은 거는 파에 붙은 거는 이 지라 그래서 솔이 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붙으면은 무조건 끝이 뭐로 끝나야 되냐 솔로 끝나야 된다 야, 솔 아까 우리가 C 다장조는 도로 끝났죠. 얘는 솔로 끝나요. 그래서 솔로 끝나면 얘를 뭐라 그러냐? G 메이저곡. 이렇게 끝났을 때. 근데 이것도 딱두 개예요. 여기 하나 붙었으니까, 오, 이거 샵 하나 붙었네. 이거 G다. 이것도 대단한 거. 이거 아신 것도, 그래도 수준이 있는데. 이 양이면 더. 또 여기까지만 밖에 공부를 안 하면은, 하나 붙으면 무조건 E 마이너라 그러면 안 믿어. E 마이너가 왜 E 마이너냐? 이건 무조건 G다 그러는데. 자, 끝이 솔로 끝나면 G고, 이렇게 안 붙었는데, 솔로 시작하고, C로도 시작하고, 레도 시작하고, 시작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이게 미로 끝나면, 이건 솔, 중간에 파, 미. 이렇게 솔파미로 내려오죠? 자, 솔파미로 내려와서 미로 끝나면은, 이, 마이너라 그럽니다. 이 마이너. 그래서 자 단삼도 설명하기까지가 단삼도란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단삼도 우리가 미파 뭐라고 배웠어요? 이걸 반음이라고 배웠어요. 파하고 솔은 오음. 이렇게 에이 그냥 그냥 오늘은 애우기만 할게 반.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건 좀안 돼요. 좀더 중급반 때 설명해 드릴게요. 솔로 끝나면은 G, 미로 끝나면은 E 마이너. 오늘 노래는 샵이 붙었는데, 악보 봐보세요. 샵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은, 야, 이거 G다. 그런데 끝을 보세요. 끝이 솔로 끝났는지, 미로 끝났는지, 미로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E 마이너라 그럽니다. 모두가 사랑해요는 E 마이너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 붙었으면 G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자, 우리 도토미 파솔라시도레미. 이게 미예요, 미. 미파솔라시도레미. 자, 노래가 아무것도 안 붙었는데 뭐 솔로 시작하다 하죠. 끝이 무조건 미로 끝나면은 되게 미로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G나 E 마이, G 메이저나 E 마이너나 무조건 파에는 샵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 E 마이너하고 G로 갈 때 한 바, 두 바, 한 바, 두까지 마치고 한 바, 두 6, 3, 1, 2번까지 마치고 그 다음 3번 대신에 요 파샵을 쳐주시죠. 한, 바, 두, 아이, 요 3번 줄 대신에 엄지로 앞바연대로 파, 그리고 G 코드를 잡는 거예요. 아셨어요? 한, 바, 두, 파, 그리고 G 잡고 G에서 또 이만한 넘어갈 때도 한, 바, 두, 파, 다시 파샵을 해주고 이만 넘어갑니다. 이거를 베이스런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런. 베이스가 달려간다 그래서 미, 파, 솔 이렇게 이어간다 그래서 베이스런이라고 그래요. 이 말도 처음 배웠을 때 베이스, 영어로 베이스 이렇게 써요. BASSRUN. 베이스러닝, 베이스런. 딸려 러닝한다. 베이스 러닝. 러닝하죠. 베이스 러닝. 그래서 이렇게 비 파서 이렇게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베이스 런을 배우면 재밌어요. 그래서 E 마이너 G, G 마이너가 굉장히 베이스 런을 화려합니다. 정말 마이너. 제가 지금 쳐드리면 와, 그 노래 다 그렇게 치는 거네. 이제 정확하게 이해는 하셔야 돼요. 미에서 E마이너에서 G로 갈 때, G에서 E마이너로 갈 때 이걸 써먹었어요, 지금. 그래도 여러 번 들으세요. 이해 안 되신 분들, 중급반들은 좀 이제 이해하실 건데 초급하신 분들은 자, 도레파솔라시도가 잘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E마이너에서 G로 갈 때 우리 6, 3, 1, 2번 3. 요 3 대신에 파샵을 쳐주시는 거예요. 또 G에서 E 마이너 할 때 똑같이. 6, 3, 1, 2. 요 3 대신에 파샵. 자. 손으로 칠 때, 이번엔 피크로 쳐드릴게요. 손으로 치나 피크로 치나 똑같아요. 자, 손으로 치는 방향은 6, 3. 으뜸 아프얀도로 6, 3 알라 이래로. 알라 이래는 줄을 살짝 치는 거면 다음 줄에 공간에 머무는 거예요. 다음 줄에 닿으면 안 돼요. 6, 3, 1, 2번 동시에. 3번 다시 아이. 전부 아래로 칩니다. 전부 아랫방향, 다운으로. 한, 바, 고, 바. 6, 3, 1, 2번, 3, 6, 3, 1, 2, 3. 모두가 이별이네. 이렇게 치는 거예요. 따뜻한 황당과도 이별. 여기서 나와요, 지금. 이마이너치, 여기서 잘 보세요. 이별. 자, 잘 보세요. 파샵, 지작 것도 한, 바, 두, 파샵, 이 마이너. 그래서 이별 수많은 시간.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아, 이 마이너에서 G로 갈 때는 무엇을 넣어준다? 파샵. 자, 여러분들이 지금 컨트리라는 리듬을 안 배워서는 중급 반들은 배웠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가 보세요.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너 가만히 리치 이렇게 E 마이너에서 G로 갈 때 파샵을 쳐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파샵을 배워놓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아, 이런 소리가 들면 파샵 소리구나. 그래서 한 박 두 박 한 박 두 박 한 박 두 박 이별 수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아시겠죠? 수많은 시간과도 B7 5번 5번 1번 4번 1번 이별이지요 콜라스트로 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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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7 다운 침해지고 눈이 아르페지오나 하나라요. 노래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1도가 E 마이너 5도 7 E F G A B B 7 5도 7 다시 1도 E 마이너. 자, 오늘은 12번째 기타 12번째에 보면은 점이 있어요. 요 자리에서 밑에 세 줄 잡고 E마이너 옥타브 음입니다. 자, 오늘 E마이너 종지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드릴게요. 1도 5대 7 종지 1도. 자, E마이너 B7 E마이너 12번째 가서 잡아야 돼. 12프렛 가서 이렇게 밑에 세 줄만 1번 손을 밑에 세 줄만 잡는 게 E마이너 종지입니다. 이별이지요. 노래 끝났으면은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쫙 치시지 말고 이런 느린 노래들은 라스게아도라 그러는데 라스게아도라 라스게아도 B7 다시 E마이너 12번째가 그 밑에 세 줄만. 자, 오늘 그럼 핵심 짚어드릴게요. 피크다는 게 이제 아시겠죠? 피크다는 게 어려워요. 손으로, 손톱 있어. 손으로 치시면 편한데, 그래도 피크로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정확성이 필요하잖아. 안 보는데, 그 이 자리를 정확하게 각도를 잡아서 치셔야 되니까. B7, 5번 1번, 4번 1번. 저 피크다 이렇게 치니까 잘 못 맞추겠네. 이렇게 치면은 습관이 되면 쳐요. 이제 이렇게. 이만에 들어갈 때, 한 박, 두 박. 박, 두, 박, 치, 살, 위치에서 이만한 것 때도, 한, 박, 두, 파삭.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자, 손으로 칠 때는 자세, 오늘 잡아준 거 잘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피는 치고 나서 구부러지지 않는다. 피하고 아이가 서로 마주대하지 않는다. 사건 같은 거 칠 때. 손 꺾어서 이렇게. 앞보양도, 그 다음에 뒤에서 한 박 두 박 듣기 좋죠? 이 베이스런. 그래서 오늘 모두가 이별이에요 해바라기 노래를 한번 해봤습니다. 4박자 아르페지오. 그래서 이런 거로 뭐 무궁무진하게 이제 치세요. 이 노래를 안 하셔도 돼요. 뭐 촛불도 이마이너로 했습니다. 소리 없이 소리 이것도 똑같이 심표 들어가네요. 소리 없이 어둠에 내 이런 노래 똑같이 이렇게 치신대요. 계속 자, 이 노래도 한번 보세요. 무조건 미로 끝납니다. 미. 그래서 E 마이너예요. G 아니에요. 무조건 샵 하나 있으면 G다. G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데 이왕이면은 끝이 미로 끝나면 E 마이너라는 거 오늘. 그 다음 C같이 아무것도 안 붙은 것은 자, 이걸 만약에 A마이너로 친다.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개선처럼 또 갈 것 같아.
끝이 여기가 라입니다. 그래서 바다 촛불만 하여 몹시 자 B 마이너 자 A 마이너 해볼게요. 우리 없이 어둠 그래서 라에서 끝나요. 이제 도레파솔라는 라 이 밤이 다 하나 도로 이래서 아무것도 안 붙으면 A 라로 끝나면 A 마이너 도로 끝나면 C 이것까지 오늘 확실히 자꾸 반복해서 영상을 보고 외워버리세요. 아, 아무것도 안 붙었다고 무조건 C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러면 마이너하고 장조를 구분하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중국까지 계속 보니까 오늘 처음 들으셔서 좀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또 이해돼요. 처음만 어렵지 계속 들으면 아 그거구나 그거구나 그럽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머리 아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자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